외로움은 인간 삶의 기본 명제다.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외롭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외로움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물과 같다. 인간이니까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외로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인간 조건으로서의 그 당연한 외로움을 너무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랑하지 않을 때 혼자이고 혼자일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외롭다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내가 언제 혼자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언제 외로운가 하는 문제와 같다. 그렇지만 결국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진정으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다. 사랑받고 싶은 존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롭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를 진정 사랑해도 외롭다. 이 모순된 외로움의 본질을 내가 이해해야 한다. 사랑과 외로움의 모순적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내 삶의 과정이다. 안녕하세요. 엘리사베스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수선화에게라는 시로 잘 알려진 정호승 시인의 시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안에서 두 편의 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 빛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정호승 시인께서는 늘 시와 산문이 한 몸인 책을 소망해 오셨는데요. 이 책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로 60편의 대표 시와 시의 배경이나 계기가 된 이야기들이 어우러진 시 산문집입니다. 그럼 작가의 말을 시작으로 두 편의 시와 산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이 책은 이른이 된 지금까지의 제 삶의 외로운 흔적이거나 그리운 편린들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흑백 사진도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추억하기 위해 몇 장 넣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사랑해도 외롭고 사랑하지 않아도 외롭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롭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책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로워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2020년 첫눈을 기다리며 정호승. 나무 그늘에게 감사. 떼약볕이 내리쬐는 8월의 길을 걸을 땐 누구나 나무 그늘을 찾는다. 강한 햇빛 아래 지친 걸음을 걷다가도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온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도 시원해진다.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땀을 닦아본다. 내 발밑에 부지런히 기어가는 개미가 보이고 나무 둥치에 달라붙은 매미 허물이 보인다. 지난 겨울에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나무가 올여름에 풍성한 그늘로 더위에 지친 나를 쉬게 해주어 참으로 감사하다. 그늘을 짙게 드리우는 나무가 없다면 이 폭염의 거리를 걸어가긴 힘들 것이다. 나무는 그늘을 통해 나무로서의 고유한 모성적 존재성을 드러내는지도 모른다. 나 또한 인간이라는 한 그루 나무다. 나에게도 플라타너스와 느티나무의 그늘처럼 인간이라는 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뙤약볕이 내리쬐어도 내 그늘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함으로써 내 그늘의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해온 탓이다. 지금까지 내 삶의 그늘을 휴식과 위안, 나눔과 화해의 그늘로 인식하기보다 고통과 절망, 시련과 상처의 그늘로만 인식해온 잘못이 크다. 내가 내 그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그늘을 찾아와 쉴 수 있겠는가? 인생의 그늘은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내게 그늘이 없다면 나 자신조차 쉴 곳이 없다. 나무가 겨울이라는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여름의 그늘을 드러내듯 나 또한 절망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자세로 그늘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나무 그늘에 앉아 편히 쉬듯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그늘에 앉아 편히 쉴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그늘과 햇빛이라는 양면성 속에 존재한다. 햇빛이 있어야 그늘이 있고 그늘이 있어야 햇빛이 있다. 그늘과 햇빛은 동질의 존재다. 그런데도 나는 줄곧 햇빛만을 갈구했다. 내가 햇빛만을 원한다는 것은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 햇빛만 원한다면 내 인생이라는 대지는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만다. 항상 날씨가 좋으면 곧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스페인 속담은 바로 나 같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집트 백사막, 사하라 엘비다에서 하룻밤 자본 적이 있다. 초저녁엔 하늘 높이 찬란하던 별들이 새벽이 되자 지상 가까이 내려와
손만 뻗으면 곧 잡을 수 있을 듯 했다. 먼 지평선 끝에서는 샛노란 오렌지를 딱 반으로 자른 듯한 반달이 떠올라 모래 위에 낡은 담요를 깔고 오리털 점퍼를 껴입고 누워 바라보는 사막의 밤하늘은 너무나 신비하고 황홀했다. 어느 별의 가장자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도 된 듯했다. 간혹 여행객의 신발을 물고 간다는 사막 여우가 커다란 귀를 쫑긋거리며 자꾸 찾아와 신비스러움을 더해주었다. 그토록 잠 못 이루는 황홀한 사막의 밤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 일행 중 아무도 하룻밤 더 자자는 사람은 없었다. 사막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춥고 배고팠기 때문이다. 모닥불을 피웠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었으며 밥을 했지만 모래가 들어가 먹을 수 없었다. 햇빛만 원한다면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만다. 때로는 고통의 비바람이라 할지라도 불어와야 하고 절망의 눈보라라 할지라도 몰아쳐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대지에서 자란 나무가 숲을 이루고 그 숲의 그늘에 앉아 나도 새들과 함께 쉬었다 갈 수 있다. 계속 햇빛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삶의 그늘을 소멸시켜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늘 없는 삶은 없다. 그늘은 부자에게도 있고 빈자에게도 있다. 다만 그 그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부자는 그 그늘을 겸손과 나눔의 그늘로 만들면 좋고 빈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 만족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족과 감사의 그늘로 만들면 좋다. 언젠가 읽은 큰아들의 장례식과 작은아들의 결혼식을 하루에 치른 부부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그늘을 인내와 순응의 그늘로 만들어간 이야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늘 없는 사회는 없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짙게 깔린 갈등과 부정의 그늘을 이해와 긍정의 그늘로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나무 그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누구든지 찾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준다.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면 안 된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올해도 나무 그늘은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고 시원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노점상 물건값 깎지 말라. 김수환 추기경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도 육친을 떠나보낸 듯 허전하고 쓸쓸한 심사에 젖을 때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추기경님의 선종을 그토록 진지하고 정성을 다해 보도한 것은 추기경님의 삶과 영혼이 가난한 이 시대에 그만한 의미와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그런 선종이 있었냐는 듯 잠잠해지고 텅 빈 내 가슴에 추기경님께서 남기신 사랑만 남았다. 추기경님이 떠나시면서 내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곰곰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추기경님 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웬일인지 추기경님의 죽음은 내게 그리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관에 누워 계신 추기경님 사진만 봐도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죽음이란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추기경님께서도 병환 중에 대소변을 보는 일조차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한다. 당시 추기경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추기경님을 위해 이런 기도도 하셨다. 추기경님께서 무슨 보석할 게 그리 많아서 이렇게 길게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까? 추기경님 정도 되는 분을 이 정도로 족치신다면 나중에 저희 같은 범인은 얼마나 호되게 다루실 것입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추기경님을 좀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추기경님께서 그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기에 강주교님께서 그런 기도를 다하셨을까? 아마 추기경님께서도 죽음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을 견디시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선종하시기 2시간 전에 고통스러우시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고개를 저으셨다는 강주교님의 말씀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시는 추기경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왠지 내겐 편안하게 느껴졌다. 추기경님의 죽음을 편안하게 느낀 이는 나뿐만 아니었다. 내가 아는 극작가 한 분의 노모께서는 추기경님의 선종을 보고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추기경님 같은 분도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 같은 이는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차게 사신다고 한다. 나도 유리관에 누우신 추기경님의 선종 모습을 아버지하고 같이 TV를 통해 보다가 아버지, 죽음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기경님께서도 저렇게 편안히 누워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고 말하자 그래, 참 편안해 보인다. 하고 아버지 또한 평소와 달리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다.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은 많은 이들에게 죽음의 평화를 선물하셨다. 그리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이라는 사실을 남기셨다.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말라.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사실 나는 추기경님께서 노점상에 대해 이렇게 각별한 사랑을 지니고 계신 줄 알지 못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70년이 걸렸다. 추기경님께서 평소 이런 말씀을 하신 줄도 선종 후에야 알았다. 여기에서 머리란 실천이 없는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이란 그 관념에서 벗어난 행동과 실천이 있는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70년이 걸렸다는 것은 정말 70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려는 말씀이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나 또한 노점상에 대해 머리라는 관심은 있었지만 가슴이라는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 평소 내 가족들에게 같은 물건이라면 가능한 한 노점상 물건을 사라. 가게가 있는 사람은 가게를 임차하거나 소유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점상을 외면하지 말고 가능한 한 값도 깎지 말라는 말을 늘 해왔다. 그렇지만 과연 그 말이 가슴으로 내려와 실천으로 옮겨졌는지 부끄러움만 앞선다. 오히려 척추를 다쳐 입원한 내 노모에게 갖다 드리라고 노점상 아저씨가 건네는 사과를 예닐곱게 냉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추기경님께서는 늘 가슴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명동성당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묵주를 팔아온 한 아주머니가 추기경님께서 내 묵주를 사주셨다. 묵주가 많을 텐데도 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봐도 추기경님의 실천적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명동성당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다가 묵주 파는 노점상 아주머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일부러 묵주를 사주시는 추기경님의 모습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나는 이제야 사랑은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추기경님을 통해서 깨닫는다.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이며 실천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는다. 가끔 길을 가다가 노점에서 파는 귤이나 푸성귀를 사면서 애써 값을 깎으려는 사람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 서울의 푸짐하게 첫눈 내린 날.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은 고요히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추기경 몰래 명동성당을 빠져나와 서울역 시계탑 아래에 눈사람 하나 세워놓고 노숙자들과 한바탕 눈싸움을 하다가 무료 급식소에 들러 밥과 국을 퍼주다가 늙은 환경미화원과 같이 눈길을 쓸다가 부지런히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껌 파는 할머니의 껌통을 들고 서 있다가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선로로 뛰어내린 한 젊은 여자를 껴안아주고 있다가 인사동 길바닥에 앉아있는 아기 부처님 곁에 앉아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엄마의 시신을 몇 개월이나 안방에 둔 중학생 소년의 두려운 눈물을 닦아주다가
경기도 어느 모텔의 좌변기에 버려진 한 갓난아기를 건져내고 엉엉 울다가 김수환 주기경이 기도하는 손은 부지런히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와 소주를 들이켜고 눈 위에 라면 박스를 깔고 웅크린 노숙자들의 잠을 일일이 쓰다듬은 뒤 서울역 청동빛 도미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다. 비둘기처럼.